안녕하세요. 백현보험 프로입니다. 코어를 가장 빠르게 줄일 수 있고 코어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 어프로치입니다. 어프로치 할 때 체중을 왼쪽에 두고 몸을 오픈해서 쳐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임팩트 모션을 보면 하체가 좀 열려있고 체중이 왼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모습을 미리 재현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해가 빠르게 되시겠죠. 근데 여기서 약간의 오류들이 있습니다. 오픈을 하라고 하니까 왼발만 오픈하거나 왼발을 뒤로 빼고요, 그리고 체중을 왼쪽에 두라고 하니까 지금 어때요? 하체만 왼쪽에 있고 상체는 지금 체중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걷어내는 듯한 느낌으로 공을 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틱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부터 공은 오른발 쪽에 가깝게 둘 거고요. 이 노란색 선이 공이 가는 방향이에요. 타겟 라인이고 빨간색 라인은 타겟 라인보다 살짝 왼쪽을 둘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양발 꼭지점이 이 빨간색 라인을 보고 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픈이에요. 노란색 타겟 라인보다 제 몸이 전체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셋업을 똑바로 하면 페이스가 당연히 왼쪽을 보겠죠. 그래서 페이스도 이렇게 타겟을 보게 오픈을 하고 잡아주는 거예요. 비틀어서 잡지 마세요. 비틀어서 잡으면 체중이 오른쪽으로 쏠립니다. 여기서 페이스를 타겟을 보게 하고 잡아주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공에다 가져다 놓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 앞에서 오픈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가 공 뒤로 오면 지금 약간의 핸드 퍼스트가 더 심하게 나온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공을 쳐주셔야 공도 똑바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일관성 있는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체중 문제예요. 체중을 왼쪽에 둬라 하는 뜻은,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체중을 하체만 뒀잖아요. 이게 아니고 명체에다가 헤드를 이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위에서 보면 다 보일 거예요. 내 헤드가 왼발등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정도만 왼쪽에 둬보세요. 한마디로 내 모든 체중은 왼발등 위에 얹혀져 있다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안 가셔도 돼요. 체중을 왼쪽에 두라는 뜻은 내 명치가 왼발등에 좀 얹혀져 있더라. 또 공을 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어프로치 세팅 방법이에요. 그래야 필드 나가서 뒷땅을 안 쳐요.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라인을 중심으로 공을 센터에 뒀어요. 그러면 양쪽에 원이 있을 텐데 우리가 체중을 어디에 놨죠? 왼쪽에 놨죠. 왼쪽에 놨으면 오른쪽에 원이 커져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왼쪽에 원이 커져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다 왼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체중을 왼쪽에 뒀는데도 백스윙 때 원을 계속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낮게 혹은 길게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터덕이는 뒷땅을 치는 거예요. 체중을 왼쪽에 뒀기 때문에 백스윙 때의 원은 그냥 작아지는 게 맞아요. 바로 위로 올려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야 위로 올라와야 내려오면서 공이 찍혀 맞거나 혹은 떨어지는 이미지로 다운블로우로 공이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헤드가 길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인데, 안쪽이냐 뭐 바깥쪽이냐 이건데, 정답은 그냥 이 빨간색 라인으로 바로 헤드가 수직으로 올라오는 느낌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느낌에는 어떨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좀 바깥쪽으로 헤드가 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손도 몸에서 멀어지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헤드를 그냥 수직으로 빨간색 라인으로 위로 올리니까 손은 멀어지지 않아요, 몸에서. 그런데 헤드는 바깥쪽으로 가는 느낌이 나더라. 그래서 체중을 왼쪽에 뒀기 때문에 길게 갈 필요도 없고요, 바로 헤드를 올려서 뭔가 좀 잎사각이 바로 가파르게 내려오는 느낌으로 치는 게 좋다.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이런 걸 다 잘 해놨는데도 팔로우 스루를 이렇게 양팔을 쭉 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매우 안 좋은 자세입니다. 체중을 왼쪽에 두고 왼팔을 핀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면 잘못하면 들립니다. 우리 몸이 들려요. 탑핑이 나거나 또 뒷땅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치고 나서 뭐 접어라 이게 아니지만 체중이 왼쪽에 있다면 치고 자연스럽게 왼팔이 접어지고, 될 수 있으면 손등이랑 헤드 페이스는 진행 방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로 끝내주시는 게 좋다. 요 훈련이 조금 돼 있으시면 아주 좋은 어프로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정확도만큼에 있어서는 이 생각이 제일 좋아요. 백스윙 속도와 다운스윙 속도가 일정하게 다니는 거. 이 T를 그립 끝 뒤에다가 이렇게 하나 착용해 주시고 이 T가 내려가면 헤드가 올라오겠죠. T가 내려가면 헤드가 올라온다. 그리고 백스윙 속도와 다운스윙 속도가 일정하게. 그리고 지금 제 몸을 보면 어느 정도는 타겟을 보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 고정해야 된다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손목이 꺾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헤드 페이스를 잘 보세요. 헤드 페이스가 열리면서만 안 올라가면 어느 정도는 프로님들처럼 어프로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헤드 페이스가 계속 어디를 보고 움직이죠? 잘 보세요. 헤드 페이스가 어디를 보고 움직이는지 약간 지면을 보고 있죠. 그런데 열리면 다시 돌려쳐야 돼요. 손목을 돌리는 안 좋은 습관이 들 수 있어요. 그립 끝을 아래를 보면서 헤드가 올라가는데 헤드가 열리지 않게 올렸다가 같은 속도로 친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걸 이제 가지고 여러분들 뭘 잘해야 돼요? 거리감을 잘 맞춰야 됩니다. 방향 괜찮아요. 거리감이 1번이어야 돼요. 그럼 거리감 맞출 때는 이 연습 방법이 제일 좋아요. 거리감 훈련하는 중에 가장 대표적인 훈련이 시계 방향으로 거리를 맞추는 게 가장 대표적인 연습 방법인데 아주 좋은 연습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7시를 들어서 10m에 맞춰놨는데 어느 날 필드 가서 쳐보니까 갑자기 한 20m가 갈 수도 있고 5m가 갈 수도 있어요. 그 문제는 바로 속도의 문제예요. 속도의 문제. 이 속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미리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눈을 감고 그래 7시면은 이 정도 스피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헤드를 올리면서 약간의 어깨 움직임으로 7시까지 가는 느낌으로 스윙을 했더니 이 정도 치니까 10m 가겠더라. 자, 쳐보는 거예요. 7시였어요 제 상상은. 그리고 지금 13m가 가네요. 뭐 약간은 오버됐지만 나쁘진 않은 성적이잖아요. 그래도 10m에 맞추려면 그럼 여기서 스윙 크기를 이제 줄일 게 아니고 속도를 더 차분하게 했었어야 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속도를 아까 전보다 조금은 차분하게 움직임을 주고 쳐보는 거죠. 자꾸 감각을 키우는 거예요. 터치를 하면서 이러니까 딱 10m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각적인 부분은 사실 프로들도 연습을 안 하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마추어 골퍼분들도 이런 연습은 계속 훈련이 되어 있어야 이제 필드에 나가도 조금은 맞춰질 거다. 자, 20m도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상상하는 8시로 한번 가보고 자, 8시에서 눈을 감고 움직임을 줘보니까 확실히 아까보다 그 등의 움직임, 어깨 움직임이 좀 많아졌어요. 그리고 속도도 똑같이 자 이렇게 치니까 20입니다. 21.9 거의 뭐 비슷하죠? 자 이렇게 거리감을 연습할 때는 잡아놓고 기준을 잡아놓고 하는 건 좋은데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속도의 문제다. 그래서 1:1 속도를 항상 유지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해서 거리감, 헤드의 길, 정확도 이런 모든 걸 다 풀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서 뒷땅 안 치고 좋은 컨택으로 좋은 스코어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